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는 날인데요. 같이 수다도 떨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화보 촬영도 여러 번 진행을 해봤고 또 혼자서 이렇게 포토샵도 많이 약간 깨작깨작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활용을 해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메이크업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얼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베이지크 에어 블러피 쿠션 21 앤 누디 베이지입니다. 이제 증명사진을 찍을 때는 여러분 감안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얼굴 그대로 찍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후 보정이라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을 통해서 조금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피부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약간 글로시한 느낌으로 하면은 이렇게 조명을 받는 부분들이 이렇게 빛을 받아요. 빛이 반사가 되면서 약간 번들번들하게 기름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최대한 엄청 매트하게 피부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데이지크 블러피 쿠션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애들이 촉촉하게 발리다가 금방 픽싱이 되기 때문에 느긋적 두드리면 안 되고 최대한 이렇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펴발라줘야 합니다. 이 컬러 보정을 총 3가지로 할 수 있는데 고민 중이에요. 푸르고 조금 요즘 배우들 프로필로 많이 찍는 그런 결로 갈지 아니면 약간 투명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갈지 아니면 좀 탁한 느낌이 더해진 것으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페리페라 컨실러를 사용해줄 겁니다. 피부 결점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저는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컬러가 엄청 어둡지 않아가지고 저는 2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컨실러가 살짝 조금 말라서 꾸덕꾸덕해지고 있는 동안 뷰러를 해줄 건데요. 뭔가 고기도 이렇게 어디다 재워놓으면 더 맛있어지는 것처럼 뷰러 같은 것도 한 번에 하기보다 이렇게 미리미리 해두면 나중에 보완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롬앤 롱 애쉬 배경이 조금 흰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체가 조금 컬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약간 이런 차분하게 톤다운된 초록 색깔 컬러의 옷을 입었어요. 마스카라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올한올 한올? 이렇게 바르면은 가닥가닥 뭉쳐지듯이 좀 발려서 오늘 속눈썹은 조금 가닥가닥 뭉치듯이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미리 사전 작업을 해두려고 합니다. 무슨 나비족 같은데? 지금 발라둔 컨실러를 펴발라주겠습니다. 3C 메이크업 픽스 파우더 소프트 미디엄을 이용해서 빛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반짝이는 광이 돌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증명사진의 메이크업에 있어서 진짜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파트가 바로 이 파우더 파트인 것 같아요. 데이지크 브이커 블렌딩 쉐딩 쿨 블렌딩 되게 마음에 드는 쉐딩을 찾았다고 그게 바로 이 데이지크 쉐딩이에요. 색깔들이 연한 거부터 진한 거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딱 그 물 빠진 듯한 그 느낌으로 컬러들이 빠져서 쿨톤들을 위한 또 엄청나게 예쁜 컬러의 쉐딩이다 싶더라고요. 과도하게 쉐딩을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 경계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그냥 이 얼굴 외곽을 경계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정면으로 찍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턱 아래랑 하관 쪽 여기를 좀 열심히 쳐주는 거죠. 제가 쉐딩을 한창 넣고 다닐 때 여기랑 옆광대 라인 있죠. 여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서양 언니 메이크업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 하관 쪽 이렇게 잡아주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타지 않게 지금 곱창을 밤에 먹어가지고 어제 딱 아침 먹고 어떻게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돼서 제일 연한 컬러로 여기 콧대 라인을 너무 건드리면 아바타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 언더 쪽에만 조금 콧볼이 또 너무 넙대대하면은 사람이 약간 샤프해 보이는 인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요 콧볼 쪽만 살짝 해주고 애매하게 아점을 먹다 보니까 저녁에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먹게 된 거예요. 한 10시쯤? 그래서 막창과 대창구이를 먹어가지고 괄사를 어떻게 붓기를 뺀 상태긴 한데 그래도 저는 과욕을 부리지 않겠어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7호 밀크 라떼입니다. 컬러 구성은 이렇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컬러부터 좀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 음영 섀도우보다 좀더 자연스럽게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음영 컬러 중에서도 너무 진하지 않은 이 컬러를 이용해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후보정을 할때 내가 너무 진하게 하면은 그거는 진짜 못 죽여요. 연하면 사실상 뭘 더해서 이렇게 그리든지 뭐라도 할수 있는데 특히 눈썹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못하면은 로봇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컬러를 최대한 연한 걸 쓰고 너무 진하게 그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처럼 앞머리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려진다고 해도 눈 앞머리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눈 앞머리를 꽉꽉 채워서 그리게 되면 진짜 인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최대한 블렌딩을 해서 좀 살려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이 컬러를 이용해서 펄을 엄청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눈두덩이랑 이쪽 컬러는 매트하게 빼고 이제 언더 쪽에 약간 애교살 포인트 정도만 줄 생각입니다. 살짝 좀더 진한 브라운 컬러. 눈 끝에부터 이 뒷부분. 이제 제일 진한 아이. 언더 속눈썹 이 뒷부분. 눈요 점막에 가깝게 한번 쓰고 요 언더에도 홀리자 아이크러쉬 컬러 아이라이너 요런 물 빠진 듯한 애쉬한 컬러의 아이라이너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애쉬하고 차분한 결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아까 눈썹에 썼던 애 얘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풀어줄 거예요. 살짝 풀어줘야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이 팔레트 자체가 사실 엄청 쿨한 느낌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웜하게 느껴지는 컬러 구성인데 너무 웜해지는 건 싫기 때문에 이 아이라이너를 더함으로써 다시 좀 애쉬스러워질 수 있게 그런 의도로 해보고자 합니다. 진한 아이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 날라간 것 같아서 좀더 더해줄게요. 엘스몰 럭키 래쉬. 오늘은 최대한 눈이 좀 또렷해 보이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 풍성해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한올한올 좀 또렷했으면 좋겠어서 A형으로 조금 이렇게 끝이 모아진 요 래쉬를 선택을 했고요. 속눈썹은 다 붙였고요. 마스카라로 한번더 사이사이. 데이지 무드업 마스카라 롱앤컬. 아래가 덜 선명한 것 같아서 살짝 길이 연장도 해줄 겸 에스쁘아 애교살 메이크업. 마스카라를 하면 어디까지가 생긴다는 게 조금 확실해지니까 애교살을 그리기 전에 마스카라를 다 끝내는 게 좋더라고요. 뒷부분을 이용해서 얘가 뭉툭하다 보니까 얘를 최대한 빼가지고 최대한 옆에서 사실 이때까지 쓰지 않았던 펄들은 이 애교살에 몰빵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요. 그 사이에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앞머리랑 머리를 빠르게 하고 왔고요. 글린트 하이라이터 듀이문. 제가 하이라이터를 따로 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써보고 나서 마음이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얘가 진짜 펄이 엄청 자글자글하고 은은하니 진짜 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입자도 진짜 곱고 그래서 여기 콧대 쪽에 끝에 둥글둥글 조그만한 브러쉬에다가 듀이문을 살짝 묻혀서 좀더 더해줄게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액슈얼 초콜릿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딱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알겠죠? 굉장히 매트하고 살짝 자줏기가 섞여있으면서 살짝 탁한 그런 컬러의 립입니다. 특히 팁이 엄청 굉장히 작아요. 이 폭도 굉장히 좁고 그러다 보니까 입술 안쪽에 여기 좁은 부위 있죠? 여기도 발라주기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입술선이 너무 이렇게 또렷하게 따지는 건 싫기 때문에 이런 외곽들은 항상 저는 손을 이용해서 조금 스무징을 해주는 스타일이고요. 색을 얹으면 얹을수록 조금 더 차분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살짝 오묘함을 더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체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11호 극락좌표입니다. 제가 생얼에도 진짜 자주 바르는 컬러인데 살짝 아쉬운 그 브라운기를 좀 더해줄 수 있는 아이여서 추가로 덧발라주려고 합니다. 중앙에 있는 애가 살짝 핑크빛이 돌면서 그래서 블러셔로 써주려고 합니다. 블러셔는 너무 과하지 않게 그냥 자연스러운 정도의 느낌으로만 해주고 이제 머리로 넘어갈 건데 눈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길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듬어 줄게요. 딱 이렇게 고데기까지 해서 완성이 된 상태에서 너무 짧아지면 또 촌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드 쪽은 잘안 건드리고 저는 이 중앙에 오는 애들 있죠. 이 아이를 위주로 이렇게 잘라주는 편이고요.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이제 머리를 고정시킬 건데요. 잔머리가 은근히 지저분해 보여요,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저희가 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니하우스 루트 볼륨 픽서입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뿌려요. 손에. 그리고 픽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끈적해지거든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뿌리고 셀프 쓰담쓰담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졸업식도 다가오고 또 증명사진은 평소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록용으로 저희 스스로를 남기는 게또 하나의 뭔가 문화처럼 되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사진 찍을 일이 많은데 특히 증명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외국을 나가든 어딜 가든 우리의 약간 간판이 되는 얼굴이 보이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그동안 조금씩 쌓아온 노하우를 한번 이렇게 총집약체로 정리를 해서 증명사진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얼른 사진을 찍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만들 때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